그래서 보통 음향을 가급적이면 통신 접시 쪽에 붙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복불복이에요. 통신 장비도 워낙 고주파 통신을 하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통신 접지가 더 고주파 노이즈 많은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는 해요. 내용 듣다 궁금하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접지가 무조건 하나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건물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일반 접지가 있고 통신 접지 정도는 따로 묻어요. 이건 뭐 건물마다 다르긴 한데, 옛날에 지은 건물에서는 이런 거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음향을 가급적이면 통신 접지 쪽에 붙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복불복이에요. 통신 장비도 워낙 고주파 통신을 하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통신 접지가 더 고주파 노이즈 많은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는 해요. 정말로 신경을 잘쓴 건물들, 공연장으로 지은 건물들은 음향 접지를 접지봉을 따로 받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건 건물 따라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박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박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탈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 뭐 삼성 4선식 배전반 있을 때이 얘기 하셨는데, 전기를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배전판에서 삼상 4선식을 쓰죠. 그러면 뉴트럴하고 나머지 세 개의 상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요. 만약에 한쪽 상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애초에 다른 쪽 상을 써봐요. 그쪽 전기로 바꿔봐요. 그래서 괜찮다라 그러면 쓰는데, 이게 해결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뉴트럴은 같이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뉴트럴 때문에 결국은 또 노이즈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른 배전반으로 가면 또 괜찮아지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같은 계통의 전기라고 하면 결국은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애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애초에 같은 상에 같은 배전반까지 썼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뭐 거의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다른 배전판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확신도 없고, 다른 상을 쓴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확신도 없어요. 노이즈가 이게 문제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뭐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음향 엔지니어고, 전기에 대한 지식은 제가 여기까지가 한계다 보니까, 더뭐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이 될수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전기 전문가분들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노이즈. 지금 상황이 지금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PC에서 직접 뽑아내신 건지 소리가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답변을 드리면은 페라이트 코어는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페라이트 코어 쓰시는 건 좋은데, 지금 스피커 전달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달면이라는 게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패시브 스피커라면은 앰프 후단에다 페라이트 코어 다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이미 꽤큰 전압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RF 조금 타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그거를 막아주는 걸로는 도움이 안 돼요. 대신에 저희가 신호선으로 주고받는 구간, 앰프랑 뭐 믹서 아니면 앰프랑 인터페이스 사이, 아니면은 뭐 액티브 스피커와 뭐 아웃풋과의 그 사이에서는 증폭된 신호가 아니라 증폭되기 전에 신호가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페라이트 코어 쓰는 거는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그러면 시도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의 문제는 이거니까 이거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즉, 페라이트 코어를 단다고 이게 해결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시도해 보시고. DAC 쓰면 좀 다른가요? 했는데, DAC 쓰면은 좀 나아질 수 있죠. 어차피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엘리베이터 문제인 건 확인이 되긴 했는데, 정확한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 거니까 DAC 쓰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만약에 스피커하고 DAC 사이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노이즈가 꽤 많이 타는 것 같다 그러면은 DAC 쪽 볼륨을 올리고 스피커의 인풋을 좀 줄이는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스피커에서 입력을 받으면서 받게 된 노이즈라고 하면은 스피커의 메인 볼륨을 낮추면 노이즈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DAC에서 아웃풋을 올렸죠. 그러면 얘는 신호는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는 노이즈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잘 맞춰보시고 조금은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